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주노니,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하나님 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마무리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 예정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들어지려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풍부히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오대파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나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거짓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길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은 곧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자.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나는 세상,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와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해이해지고 좀 방심해지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온전한 마음. 누가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똑같이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픈 그 모든 고통을 그 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죄만 짓고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까지 오셔야 하느냐라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뭘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미운 짓 했죠.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 내 자식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에 너희가 열심히 내는 그 어떤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불살라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뭔가가 더러운 게 가미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우리가 오늘 들은 찬송처럼 천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내가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은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어때요? 의심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로 나의 구원으로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쉬운 것 같이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쉬워요. 왜 안 믿느냐? 제 경험으로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믿어져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무엇이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 하나만이 아니라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시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건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도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오실 것,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것을 이제 듣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으시고
받는 회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마지막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불살라지는 마지막까지가 다 구약에 있다 이 말씀이죠.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도 구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헬라어의 시작의 알파와 마지막의 오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모든 구원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이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죠. 구약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였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한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한 것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이제 진짜 육체로 오셨다. 그 예언하신 말씀들이 진짜 이제 성취되었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셨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인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첫 번째는 요한에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하여 눈으로 본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 마라. 이 생명이 나타낼 수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들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귀로 들은 거예요. 계속 듣던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만졌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시고 그것이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고 만진 바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전에는 귀로만 듣고 어떤 특정 인물만이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니까 이제 거기에 함께 한 자들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보는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을 직접 기록하고 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구약에 말해왔던 그가 바로 나요. 내가 그리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죠. 자,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한다. 그 여호와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여호와를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 너희가 내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와 영권이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한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와 같이 그들을 질병에서 고쳐준 자가 없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자를 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 모든 얽매임과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했든 죄라고 생각했든 우리는 히브리 개념으로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병이 들면 저주받았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외에는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치유를 한 거예요. 38년 된 눈먼 자도 나사부터 앉은뱅이 된 자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자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이 일을 저가 사람인데 하네. 선지자들도 어떤 병든 자를 고친 사건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잠깐 있었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다니시면서 그 모든 그 앞에 나온 병자들 각색병자들을 기록했다. 각색병자들을 다 치료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래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렇게 건질 자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당시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도 눈을 가려서 제자들 외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또 뭘 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란.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으면 네가 육체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그분이 많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아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사도들이 한 말은 그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도 예물도 아닌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고 같이 공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얻었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사망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함을 내가 얻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망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너는 죽을 자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죽을라 그래.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는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맞습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이걸 경험케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 거, 비록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구원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자요. 나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리셔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거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믿음으로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것을 일주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자예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지키신대요. 그 이름으로 나를 지키신대요. 그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디서 나타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믿으면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을 그냥 믿으시면 하세요. 뭐 나는 내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에 주여 온전히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주여 온전히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이런 힘든 거, 이런 거 감당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면 주님이 얻으신, 주님이 경험하신 그 모든 거 내 것이 됩니다. 상 받기 원하십니까? 그 상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는 표현하기를 뭐 다섯 골 다스리고 열 골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오늘 임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셨다면 마침이 있다라는 거. Yes.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 날은 딱 둘로 나눠지는 때입니다. 무엇으로? 믿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져.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찌꺼기처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자 되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한 믿음 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이 땅을 불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이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아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올라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또 말세라고 하면서 처음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옛적부터 있는 것이고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을 잊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묻과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묻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죠. 윗물과 아랫물을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아랫물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바다라 치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지어졌어요? 흙에서부터 지어졌는데 그 흙, 그 땅은 바로 물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 우리가 흙암 가운데서 나온 거 맞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온 거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내가 나온 자요, 건짐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저 음부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자들은 그와 같이
하늘과 땅과 뭐 지금 모든 세계가 그대로 있잖아 라고 말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흙에서부터 지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데 아멘. 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은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뭐 말세가 어딨어? 심판이 무슨 심판? 지금까지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이 말 저도 들었어요. 언제적부터 말세 하는데 이 말세가 도대체 지금도 말세 아니냐? 말세 주님이 오신대는데 언제 오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요.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주신다라는 그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때에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가나안 땅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이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면서 그 악독이 가득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는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애굽이 심판을 받았죠.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악독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와 같은 성경은 믿지 않고 싶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오늘날 100세 인생이라고 전에는 60세, 70세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80세 돼서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니까 점점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음식 먹고 몸을 잘 관리를 하니까 더 오래 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이 넘쳐서 멸망하여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것을 말씀하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말아요. 보호하신 바. 아직까지는 불로 살라질 것이 아직은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든 불살라질 것이 왜 불살라지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느냐 그것은 영혼들이 바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 받은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도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아직은 그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런 재난과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구원이 없을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지진과 재난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베드로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랍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지나가도 어제같이 지나가고 바짝바짝 살아도 어제같이 지나간다. 바짝바짝 살아도 인생은 한 밤에 점 하나 딱 찍은 것과
한 인생이 왔다 가는 이게 점 하나 딱 찍은 것과 같이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모르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 딱 점 하나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년같이 그것을 만드시고 기다리신다. 주님 앞에 천년은 하루 같아서 그냥 한순간에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오늘 한순간을 접어버리시면 인생은 끝입니다. 오늘 내일을 계획하여 내일 계획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 아무도 아니 싫어요 난 더 할 게 많아서 남아있어야겠어요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와라 그래도 할렐루야 주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매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 해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깨어서 준비되어진 자는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내 족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 먹어버리고 내일은 손가락 빨아도 할 수 없지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육으로는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금도 하고 뭔가 계획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멸망이냐 심판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 두 갈래로 분명히 나눠지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해서 오늘 내 마음이 오늘 내 생각이 예수님 앞에 준비가 안 되냐 이 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매 순간 내 마음이 내 지금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도 예수께 내가 늘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있다면 그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셔도 갑자기 임하셔도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도적같이 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10절에 말하죠. 큰 소리로 이제 물질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큰 소리로 이 땅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불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생명을 갖고 있는 자냐 안 갖고 있는 자냐 경건한 자냐 경건하지 않은 자냐가 완전히 딱 구별돼서 분리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그 예수 이름의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살아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고달프니까 참 이 영적인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을 하세요. 왜 앞에 12절에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13절에 이 알파와 오메가 얘기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마침을 이루신다는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세상이 다 불살라 질 것입니다. 내가 공들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 불살라 질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공을 들이시게? 저 하늘에 올라갈 내 속사람에게 공을 들이십시오. 이 겉사람에게 공을 들이는 것도 이 속사람을 위해서 공을 들이면 유익해요. 하지만 내 속사람을 위해서 공들이는 것이 육체로 이 땅에서 사는데 공을 들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불살라진가 동시에 심판으로 떨어질 때 아무 가치 없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서도 두려움이 없고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 정말 주님이 분명히 이 땅을 불살라지고 분명히 이 땅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깨어라. 오늘 깨어있으라는 거야. 오늘 깨어서 일어나고 오늘 깨어서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심판에 이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시는 그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을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린 사람은 벌써 가족에게 본을 보이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은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결국은 이 땅을 살아서 경건치 않은 자들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야 처음 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 땅은 있잖아 뭐가 불살라져 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그것이 불살라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저 하늘도 믿는 자가 되었고 보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먼저 서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내 친지들이 더 나아가서 이웃이 그렇게 변화받게 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깨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하고 늘 만나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아니요 항상 급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면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었어요. 주님의 날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순간에 치고 들어와요. 우리 육이 연약하게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순간에 감정을 따라서 요동하게 돼 있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멸망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